에클렉토스, 에클레고마이에서 나왔겠죠. 에클렉토스, 선택된 포핀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오스에온 이렇게 바뀌고요. 폴로이가르 에이신 클레토이, 칼레오에서 클레토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 많다. 올리고이데 에클렉토이, 그러나 선택된 이들은 적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에사이아스, 이거 나올 때마다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두 개가 찍힌 가는 독일어의 우물라우트가 아니고 원래 I가 중모음이잖아요. 알파, 이오타음 중모음인데 이거를 구별을 해서 에사, 이아스 이렇게 발음을 나눠서 하라는 디에레시스라는 그 부호입니다. 카토스, 이오, 에이펜, 에사이아스, 호 프로페테스 이와 같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다. 요 얘기고요. 테아오마이, 요거는 보기는 보되 조금 응시한다. 그 신경 써서 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때 테아마이 토 푸뉴마 카타바이논,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이런 얘기인데 완료니까요. 요게 호스 페리스테란 엑스라누,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이 얘기고, 카티우도 앞에 이제 카타가 들어간 거로 보시면 되겠고, 도파이디온 우크 아페타넨, 그 아이가 우크 아페타넨 죽지 않았고, 알라 도리오 카티우데이 잔다, 우크 알라 나데이버비 같은 거죠. 카케이노스, 카이 에케이노스예요. 여기 합쳐졌다는 걸 나타내는 게 여기에 있고요. 카케이노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카케이나 코이노이, 그것들이야말로, 코이노이 톤 안드로폰, 사람을 더럽힌다. 코이노스 속된 더럽힌,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다음에 코일리아, 배를 뜻합니다. 북부 배. 그래서 타 브로마타 테 코일리아, 음식은 배를 위하고, 헤 코일리아 토이스 브로마신, 배는 음식을 위한다. 그 얘기고요.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스,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뜻하고, 아네르 마케돈 티스 앤 에스토스, 마게도니아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서 있었다. 그리고 메타노이아, 메타가 앞에부터 뭔가 바뀐다는 얘기고, 노이아가 생각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뉘우친다 이런 뜻이 되겠죠. 회개, 후회, 단순히 잘못했다가 아니라 마음 자체가 바뀌는 걸 뜻합니다. 우크 엘렐리타 칼레사이 디카이오스, 그래서 내가 완료 형태죠. 에로코마이에 오지 않았다. 칼레사이 디카이오스,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알라 도리어 하마르톨루스 에이스 메타노이안,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내가 왔다. 이 말씀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메케티, 우케티는 뒤에 주로 이 사실을 나타내는 직설법이었고, 메케티는 그 외의 법이 나와서 명령법이나 가정법 이걸 뜻하죠. 포류, 가라. 카이 아포투눈, 이제부터는 메케티, 더 이상 하마르테네, 메케티에 메가 있으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플레게, 플레게스, 때리는 걸 뜻합니다. 메갈레 에스티인, 크다. 헤 플레게 아우테스 스포드라, 그 재앙이 몹시 크다. 그러니까 스포드는 몹시 건데, 플레게가 뭐 하나님이 치셨다, 때렸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이제 때린다가 기본적인 뜻인데, 그래서 재앙이라는 뜻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음에 플루토스, 재물, 풍성함, 요걸 뜻하고요. 호 플루토스 휘몬 세세펜, 요게 이제 좀 먹거나 그걸 뜻하는데,
너희의 풍요는 젖먹었고 타 히마티아 휘암 휘몬 썩었고 그러니까 타 히마티아 휘몬 세토프로마타 게고넨 그 벌레 먹이가 되었다. 젖먹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에 폴레오 팔다 매매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폴레사테 팔아라 뭘 파느냐 타 휘파르콘타 휘몬 너희의 가진 것을 팔아서 카이도테 엘레에모시넨 구제금으로 주어라. 폴레오 팔다 매매하다 이거고요. 시네드리온 공회 사내들인 이런 얘기고 아테니사스테 호 파울로스토 시네드리오 에이펜 그리고 아테니사스 똑바로 쳐다봤다 이거예요. 바울은 응시해서 어디를 토 시네드리오 공회를 응시하고 말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테세라콘타 40이란 뜻입니다. 갑자기 확 이렇게 됐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40이라는 뜻이고요. 네스티우사스 헤메라스 금식했다. 근데 그 헤메라스 테세라콘타 카이닉타스 헤메라스 카이닉타스 헤메라스 카이닉타스 밤낮으로 40 주야를 그러니까 닉타스 테세라콘타 테세라콘타가 두 번이죠. 그러니까 낮 40과 밤 40 동안 굶주리시고서 휘스테란 에페이나센 그리고 그 후에 굶주리셨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대격이 사용되었는데 대격이 사용됐다는 거는 그 내내 굶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격의 의미 자체가 그 낮 동안에도 그리고 밤 동안에도 안 드셨다 얘기죠. 그 라마단 같은 경우는 밤에는 되게 많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밤낮을 꼬박 줄이셨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욱사노 자란다 증가한다 이런 얘기고 카이호 로고스 툴테우 하나님의 말씀은 에욱사넨 아욱사노가 앞이 길어져서 에욱사넨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랐다. 바실류오 다스리다 왕노를 타다 그 얘기가 되겠고요. 호 바실류스톤 바실류온톤 다스리는 자들 중에 왕 그러니까 왕노를 타는 자들의 왕이시고 퀴리오스톤 퀴리온톤 주인 노릇 타는 자들의 주인이시라. 왕중 왕이시요. 주의 주시라.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자, 이번 강의 이제 또 동사들만 모아서 35일차 36강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동사만 한번 모아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아오마이가 나왔는데요. 테아오마이 이 모음이 세 개나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바뀌나 보겠습니다. 미래는 없고 에테아사멘 요게 오마이니까 사멘 요렇게 됐고요. 에테아사멘 요렇게 됐고 없고 그러니까 완료 능동태가 없고 요게 오마이니까 완료 수동태가 될 때 테아마이 그러니까 요게 이거는 이걸로 가고 그리고 테타는 타우로 가죠. 그래서 테테아마이 그리고 에테아텐 발음이 굉장히 셉니다. 테아오마이 없고 에테아사멘 없고 테테아마이 에테아텐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에 단어로 폴레오인데 폴레오 없고 에폴레사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이 단축동사 엡실론 단축동사니까 여기에서 길게 에폴레사 이렇게 된다는 것만 파악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동사 중에 일부는 보통 그 일반적인 단어의 여섯 가지 중요 형태를 배우기 때문에 간혹 빠지는 것도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옥사노 나왔습니다. 아옥사노 아옥세소 이게 뒤로 끝나는 유음 동사니까 이게 빠져버리죠. 그리고 아옥세소 에욱세사 그리고 없고 없고 에욱세텐 이렇게 됐습니다. 아욱사노 아욱세소 에욱세사 없고 없고 에욱세텐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조금 낯설 수가 있겠죠. 이게 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바실류어 밑에 보면 나오겠네요. 바실류어, 바실류소, 에바실류사. 뭐 특별히 바뀌는 건 없습니다. 요 그런 나머지 세 개도 나오지 않고요. 바실류어, 바실류소, 에바실류사 이렇게 되겠네요. 예, 다음 시간에.